제가 봤더니 2013년도에 한번 교육청에서 자체 재정 진단을 하셨는데 그 결과물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지금 법정률이 1.57%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제가 기억하기로는 1.53%였던 것을 0.4% 정도 증액은 강창일 의원께서 꽤 안행에 계실 적에 증액을 해줬더라고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 200억 정도씩 증액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이후에는 어떤 노력들이 가시적인 노력들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향후에 우리가 교육 재정 수요는 전국에서 단연 높습니다. 어제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에 인구가 몇만 명 정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150명까지 거론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64만인데 이렇다라고 봤을 때 우리 교육청의 기준 재정 수요액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데 이런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재정 진단을 통해서 우리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해서 우리가 법정률 3%가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국회에도 알리고 국무총리실 기재부를 통해서 전부 다 알리거든요. 정하면 국무총리실하고도 같이 합니다. 그래도 힘든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혼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하고 있고 대중앙절충 노력을 함에 있어서나 하물며 저희 의회를 설득하는 논리에서나 이게 기준 재정 수역이 얼마인지를 모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은 교육재정 자체 수입이 없는 그 교육청 재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원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 교부금하고 도에서 전입되는 세입 이 두 개가 주축을 이뤄서 거의 98% 99%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창일 의원께서 아까 0.04%를 올렸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도도 어려운 이유가 이게 전국 지자체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1.57을 뭐 1.6이나 2.0으로 가려면 어느 지역에 가는 것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현재 그것을 설득하기에는 인구 증가율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라는 게 그렇고 현재 끊임없이 교육부나 혹은 기재부 담당 맡을 때는 인구 증가율과 예측 앞으로 3년 후의 예측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통해서 재정 수요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교원 전문 확보에 대해서는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교육감이 그 시각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게요. 전국 지자체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육청과 맞물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국세 총량의 20.27%를 올려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 중앙정부 설득에 실패하는 게 아닌가 보아지는 게 타시도의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인구도 줄어들고 또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령조차 상당히 많은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주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고 제주도의 교육기반 시설이라든지 인프라는 매우 열악합니다. 예. 이 정부에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저는 우리 교육청이 당당한 논리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게 1.57%를 못 박아놓고 총량 내국세 총량을 올려주세요. 이것은 꼭 그 금액을 같이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에서 봤을 때는 왜 제주도를 17개 지자체 중에 하나로만 봤을 때는 전국에 줄어들고 있다. 니네 돈 많이 줄 필요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근데 제주는 다른 지역은 오히려 학생 수도 줄어들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연령이 줄어들고 있지만 제주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제주교육청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력이 안 보이더라니까 없잖아요. 초등학교까지는 네. 현재 인구 비율로 따지면 약 한 1.4% 정도가 됩니다. 이런 통계를 가져서 예산 부분은 어려웠지만 교원 확보에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아까 이중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읍면지역 학교가 통폐합이 대상이 되면 더 이상 투자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으로 학생들이 흘러가고 있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40년 이상 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구 증가가 줄어듦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늘 교육부라든지 귀에 있을 때는 기재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교육감께서 늘 의원 시절이나 지금 교육감 하시는 말씀 중에도 저희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곧 정책은 곧 예산이다. 정책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꼭 뭐 우리 그 제주 자치도를 벤치마킹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학회에도 재정 진단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의회하고도 같이 하자고 합니다. 공무총리실하고도 같이 합니다. 제주가 재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라는 것들을 알려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제주도 교육청은 그런 노력들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준 재정 수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것들을 정확히 각계에 알려내야 특히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도 알려드려야 합니다. 알려야 아, 이 정도로 제주 교육 재정이 어렵구나 하는 것들을 아셔야 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방법은 나올 거라고 저는 봐져서 차제에 우리가 반드시 나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